김병수 시연입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수건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재출마를 했습니다. 저희 초선의원 때 선거 공약으로 해놨던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지금 평일 하루 만 명이 찾아오고 휴일과 일요일에는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거리만 있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우리 마장리, 용기산이나 명실군이 관광지구로 해서 광탄 지역이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그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파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릉 관광지가 1977년도에 경기도에서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장호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 밑그림을 그려서 1월 16일 날 장곡리 주민과 조리욱 단체장님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릉 관광지를 명실공히 파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의 인구와 백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인구를 10분의 1만 유치한다고 해도 이 지역은 대단한 관광지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릉 관광지와 광탄 마장호수와 연결된 그 관광지들을 만들어서 최리형 관광지를 해서 우리 분들이 와서 돈도 쓰고 먹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자연이 그냥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된 적이 아니고 공릉 관광지나 마장호수 그 주변은 자연이 그냥 살아있는 지역에 관광지가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분들이 와서 힐링을 하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호수 주변에는 천년 고찰이 있고 또 소령원이 있습니다. 수기론, 전나무 숲길이 있고 또 거기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백경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면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된 관광벨트로 엮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조리읍 주민과 금천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전철사업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북파주 지역은 60년대서부터 이 70년대부터 통일로가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이 통일로 하나만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지금 교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군데 서울로 진입하는 거가 있지만 저희 지역은 통일로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다시 길을 확장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철은 필히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에 많은 그 교통체계를 노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통대책이 선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딴 데로 출퇴근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힘이 안 들고 편하게
교통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네. 마무리 인사.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 때 잘 몰랐던 부분들이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탄호수, 마장호수를 비롯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진짜 명실공히 관광지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제 입성에서 마무리해서 진짜 파주시 관광 메카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꼭 파주시 관광 메카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